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불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의 무대 천재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방탄밤을 통해 뷔가 마이크드롭 안무를 추는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 동영상에 등극했습니다. 이 영상은 약 10시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하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월드와이드 2위에 올랐으며 한국을 포함해 31개국 이상에서 인기 동영상 트렌드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뷔는 하우스 오브 BTS 매장 구경 중에 대형 스크린에서 마이크드롭 뮤직비디오가 나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검정색 점퍼를 갈아입고 달려가 영상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듯 싱크로율 100%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멤버들도 인정한 댄스 안무를 가장 빨리 습득하며 모든 안무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고 있는 유일한 멤버로 뷔를 언급하며 팬들은 댄스에 대한 열정과 뮤직비디오 속 댄스를 재현해낸 사랑스러운 모습에 푹 빠진 소감들을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는 신인 시절부터 탁월한 댄스 실력과 안무 외에 자신의 파트에 무엇을 더할지 생각하여 표현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무대 천재로 불려왔는데요. 올 케이팝은 뷔가 나온 짧은 영상의 엄청난 인기와 유명 댄서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뷔의 댄스 세계를 심층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일본의 유명 전문 댄서인 코바야시 아라타는 뷔는 온몸으로 음악을 받아들이고 리듬을 느끼며 마치 음악에 잠긴 것처럼 춤을 춘다. 이것은 배운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음악과 그 곡의 정서를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루브가 살아있고 영리하며 센스있는 춤을 춘다. 심플하게 리듬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뷔의 뛰어난 음악적 센스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 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당연하죠. 뷔의 댄스 실력 말해 뭐합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는데요. 또 뷔는 목을 굉장히 잘 쓴다. 춤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목을 조금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춤을 잘 추는 댄서라면 목을 심플하게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멋있다는 것을 아는데 뷔가 이것을 알고 있는 댄서이다. 디테일에 강하며 춤을 출 때 완급 조절은 아주 완벽하다 라면서 신체적 표현 측면의 분석까지 더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 댄서 크리스 페리는 뷔는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가미해서 춤을 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운치가 있다. 뒤에서 춤을 출 때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댄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음악에 춤을 추지 말고 음악이 되는 것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뷔는 음악에 따라 댄스 스타일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는 전문 댄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가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곡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뷔의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그가 음악에 따라 자유자재로 몸과 표정을 어떻게 달리해서 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뷔의 퍼포먼스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는데요. 제프 벤자민은 뷔는 무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감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뷔는 여러 매체로부터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감각이 뛰어난 댄서로서 정말 많은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 댄서들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생일 서포트 이벤트가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팬 계정인 로즈트랙은 25번째 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카프리코누스 별자리에 있는 두 개의 별에 이름을 지었다고 밝히며 하나는 가디언드 뷔이며 또 다른 하나의 이름에는 가디언드 테라고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팬 계정은 첫 번째 서포트로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역에서 피카딜리 가는 라인에 뷔의 생일 축하 이미지를 게재한다고 밝혔으며 두 번째 서포트로 한국 롯데 영플라자 전광판에 뷔의 생일 축하 영상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이 화제가 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